슈퍼맨이 돌아왔다 271화 함께여서 눈부신 하루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조한 엄마의 뭐야? 아침이죠. 아빠 다시 어디 갔어? 어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아빠 이거 봐봐. 어 당하다. 혼자 있어. 당하다. 형 나를 다 거부했어. 야 신기하다 눈 뜨자마자 아빠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진 거죠. 아 잘 노네요 아침에도. 48시간 동안이 저희 가족이 끈끈한 뭐가 생겼나 봐요. 애들이 되게 아, 저한테 약간 좀 더 안기고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애들이 막 깨어나서 아빠 이러면서 와요 이제. 이 찐한 시간 보내고 나면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엄청 뿌듯합니다. 아 저렇게 달려 나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피곤함이 다 풀리죠? 오! 막상 하려니까 오! 오 이거 뭐야? 기저귀 셀프 고린 이거 여기다 넣는 거야? 잘했어. 무슨 요리 하려고? 일식 계란말이. 일식? 일식은 뭐예요? 여보 근데 튀김가루 있나? 여보 혹시 마늘이 있을까? 여보 이거 뒤집대지? 이럴 거면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보 계란 흰자랑 노른자 어떻게 분리해? 껍질로 분리하면 되는데. 껍질로 분리한다고? 껍질로? 오 이렇게? 오! 아니 오빠 아니 아 깜짝이야. 이건 분리 안 된 거지. 아, 나 너 흰자 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 아신다고? 아니야 내가 말만 가르쳐줘 가르쳐줘. 이렇게 흰자만 딱 하면 돼.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쉬워 보여. 여기 이거 이거는 쓸 거지 오빠. 어머 힘이 저렇게 좋아요? 근데 엄마 아직도 멀었다. 여보 애들이 배고픈가 봐. 아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오 좋은 냄새 좋은 소리. 오 나 맛있는 냄새 난다. 오 야 이거 똑같다 화면이랑 똑같아. 무슨 화면을 보셨길래? 여기까지 똑같아. 표정도 맞아, 똑같다. 야, 이거 똑같다. 화면이랑 똑같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지 마. 어머, 어머, 어머. 오. 잠깐만 기다려봐. 우와, 아, 파스타 면을. 시작. 먼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오래 뭐야? 끓여야 되는데? 어? 한다. 아, 저거 해봤어요. 저도 저렇게 누구나 해봤는데. 다 해보죠. 아 큰일 났어요. 어떡해. 세상에 아까워. 냄새 맡아줘. 냄비랑 붙겠다 이제. 큰일 났네. 제발 돌아보세요. 어? 어? 불붙었어. 이게 진짜 탄탄면이네요. 어머 어떡해. 어머 진짜 저 어떡해. 어머 세상에. 아버님 여기요. 오 뭐야. 뭐야 뭐긴요.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세게 하셔. 오. 어머 뭐야. 오. 어머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 뭐야. 뭐야 지금 왜. 못 살려 못 살려. 뭐야. 네. 여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할게. 제발 내가 하게 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나 오래 살고 싶어 애들이랑. 부조심해야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그 약간 제작진한테 좀 신뢰를 잃었는데요. 그렇게 카메라를 한 20몇 대를 설치해 놓고는 불이 붙고 있는데 저한테 신호라도 아버님 조심하세요. 그거 어떡하려고. 아 물론 제 잘못이 제일 큰데요. 우리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아까운 거.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우리 집도 아니라서 여보 조심히 해줄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 다시? 어, 어떡해. 그런 거 아니지? 나 목숨을 걸고 요리를 하잖아. 연말이 다 식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거 진짜. 아, 그렇구나. 하는 거야? 됐다, 됐다. 던져봐야지. 잠깐만. 탈락. 안 됐어. 정확히 탈락.
익었어, 익었어. 봤어? 자. 어, 근데 맛있겠다. 익었어, 얼추 익었어. 그림이 나오니까. 어, 난 치즈도 한 장 올려주면 안 돼? 어, 뭐 올릴게. 어, 어머,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말이. 아,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흰자랑 노른자 분리. 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범준 아빠 표 아침 식사. 맛있는데? 맛있어? 응. 맛이 있어요? 맛있다는데요? 확실히 소스는 사다 써야 돼요. 그럼 소스까지 만들어서 진짜 큰일 나. 되게 아내가 잘 먹어줘서 애들이 잘 먹어준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머나 진짜 사랑꾼이셔. 약간 진짜 뭔가 파는 것 같은데? 방송이라서 거짓말한 거 아니지? 뭐 거짓말 측정기 그런 거 없나?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신나서 또 하게 돼요. 칭찬을 받으면. 봐봐, 어린아이는 거짓말 못해요. 야, 근데 하단 진짜 무서워. 진짜 잘 먹어요. 어머나. 우와. 잘 엄청 잘 먹네. 어머, 잉크. 하단 맛있어? 하단 맛있냐고. 너 맛있어가지고 말로 못하나 봐. 그럼 그때 말 붙이면 안 돼. 아빠 고맙습니다 해봐. 아, 이런 또 조기 교육을? 내 아들. 맛있지? 아침 든든히 먹고 범준 아빠와 조아 남매가 찾은 곳은 어딜까요? 아, 재밌겠다.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어, 장범준. 어, 장범준. 어? 아, 저는 안 적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장하다. 장좋아요. 네. 여기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 있는 드로잉 카페래요. 그림 알았지, 캐피가? 야, 아빠 자존심을 걸렸다, 지금. 범준 아빠가 또 미술 전공하셨잖아요. 이상해. 미대 나오신. 왜 이렇게 안 웃기네? 그쵸. 그럼 택도 칠해야지. 빨간색이 없냐? 빨간색? 그럼 내가 만들어서 갈까? 빨간색은 못 만들어. 그건 삼원색이라서 그거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 삼원색. 아. 진짜 오랜만에 듣죠.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런 이런 그림 물감 놀이가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대요. 이야. 어, 야, 우리 하다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치마에 칠했어. 와, 역시 우리 아들. 나가버렸다. 어, 이렇게 형체를 무너뜨리는 이 추상. 점점 추상화가 되네요. 이래도 아빠 눈엔 소질 있어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되는데? 아, 저 스프레이의 아. 그 원리를 아직 아, 그 위에 걸 당겨야 되는데. 누나 잘하셨다. 어, 봤어, 봤어, 봤어. 어, 봤어. 그렇게? 아, 바로 손잡이를. 어, 그렇지. 어, 아, 왠지 불안한데. 얼른 와봐봐. 뭐, 엉덩이를 아, 엉덩이를 빼면 나가는 줄 아나 봐요. 이걸 문제 볼까? 오, 해볼래? 어, 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아, 그럼요. 자자자자자. 과자 먹을까? 과자? 작업 열심히 하고. 오. 어? 안녕. 별빛이 내려. 아, 친구 아닐 수도 있어. 이성 친구. 뭐야, 하다야? 어, 뭐예요? 적극적이네. 어머나, 친구 너무 예쁘다. 어머, 초면에. 어머, 세상에. 어머! 받았어, 받았어. 끝났어. 받았어. 어머, 얘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음악 뭐예요? 어머! 하다야.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완전 넋이 나갔는데요, 지금? 아, 어? 오는 거예요?
어머! 어머! 아니, 뭐야, 서로 끌어안어. 이렇게 빨리 돼요, 진행이? 근데 누나 같다.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정말 이쁘게 생겼다. 몇 개월이에요? 25개월이요? 어, 25개월? 아, 누나네, 누나. 어, 지지, 이거 먹지 마. 다시 줘야 지지, 되는데. 지지. 아, 물량 공세요? 누나가 또 뭘 안 해. 거절하기 이거 좀 어려운데. 아빠 같이 아 신웅이 왔어요. 아 갑자기 야 바로 가려버리네. 저기 테라가 너무 예뻐서 안 들어가겠다는데. 아 이제 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이제 본능적인 견제거든요. 괜찮아 이리 와. 아니 계속 내주네요. 뭔가 이상하게 돼버려. 아 여기까지예요? 아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모두가 즐거운 이 시간 단 한 명만이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추억을 지금 마시고 있자. 한 잔 음료에 털어버려야죠. 어머, 몰래 가서 또 봐요. 하다의 기분 전환을 위해 밀가루 놀이방에 온 범준 아빠. 하다 한번 들어가 봐봐. 아 공룡도 있고. 우와. 아저씨. 아 또 왔어. 다시 만났어요. 야. 달려봐요. 벽이 또 있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저 하다야. 아빠도 당황한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 접근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밀가루야. 아 이 촉감이 이상하니까. 괜찮아. 무섭대, 테라 애는. 어? 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찌. 어찌. 어, 가요? 아니 아이들 그 처음에 싫었던 걸 저렇게 바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오 갔어요. 말빼 댕크 너무 귀여워. 어머나 이제 같이 놀아도 돼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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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아유 예쁘다. 다음에 또 동네 친구니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들과 한참 놀아주고 찾은 곳은? 오 따뜻하다 여기는. 들어와. 오 들어와. 어, 아빠 여기서 공연하는 데거든. 연습하는 데거든. 콘서트를 앞둔 범준 아빠의 합주실이래요. 엄마가 지금 저기 잠깐 그 휴가가 가지고요. 애들 보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들도.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고생은 아닙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조금만 올려주세요. 와, 아빠 일터가 콘서트장 같잖아요. 너무 부러운데요. 죽었어, 죽었어. 아유, 잘 노니까. 아,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쿵쾅대면. 조아가 챙겨주죠.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 노래 만들어요. 주말만 되면 시간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아, 하다가 이 노래를 참 골랐었죠. 못 자고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마음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 나는 천천히 조아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빠. 됐어. 나도 나중에 둘째 딸 좀 크면은 데리고 와서 뉴스 하는 거 보여줄 거야. 어머나 어머나. KBS 이런 거 한번 들려줄 거야. 아, 좋아요. 이거 한번 불러볼래? 오, 기호강 시간인가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다시 나타났어. 그만해. 아, 또 그만해. 어? 이제 그만해. 또 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럼요. 아이들은 이게 연습하는 시간이 길죠. 안 되는 거야. 좋아.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집이 봄에 이렇게 한철 장사를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현실적인. 한철 장사하는 집안이야. 좋아요. 가업을 방해만 안 되지. 아, 이 노래 그렇죠. 이거 한철 장사인데. 라디오에서도 이제 가끔 자주 이제 좀 만나더라고요. 진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요. 아빠 뭐 맛있는 거 줄게. 간식 줄게. 벤. 아, 시작부터 이제 먹고 시작하는. 이리 와, 이리 와. 어우. 짜증나. 이놈, 이놈도 같이 먹어, 아가랑. 아, 진짜 먹는 거 앞에서는 형보다 훨씬 빨라요. 요 새우요, 새우, 새우. 새우. 윌리엄 신났네요. 새우 맛있어요. 오, 이제 대답도 안 해? 어머나. 저 그거잖아요. 아, 슝. 아빠 하는 거 진짜 따라하네요. 나 이거 먹었다, 아가씨가. 양념 이렇게 한타 먹게 맛있어. 아, 우와! 미쳤다. 야, 이건 무슨 기술이에요? 발하지 마. 발로 먹어주 마. 이 사이 묻혀. 진짜. 아가야, 손톱이 먹어. 그러자, 배 척인다. 손톱이 먹어. 한숨 잤어요. 내 배를 눌러보고. 야, 이거 다 봐봐. 아빠, 이거 뭐야? 둘이 어렸을 때 썼던 물건들이야. 아, 보행기. 윌리엄, 기억 안 나? 어? 이거 악어 썼는데? 기억 안 나? 됐어! 가자. 지금보다 더 아가아가 했던 벤틀리의 뿌시레기 시절. 한땀한땀 걸음마를 연습했던 신발이죠. 아우. 벤틀리. 야, 이제 뭐 이거 없이도 날아다닌대, 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너 신고 싶어? 너 처음 걸을 때 생각만 난다. 너 그거 한번 해볼래?
너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아빠가 원래 준비했는데 못했거든. 너 너무 빨리 걸었어. 아빠 이거 뭐야? 이거 걷지 못할 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야 이거 봐봐 윌리엄. 아가 슈퍼히로야. 벤틀리가 9개월 때 걸었으니까 이거 못 썼죠. 그랬죠. 너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이런 거 못했어. 오 진짜 회전근에처럼 이렇게 돌아가네. 야 너 몸무게 많이 나가. 야 몸무게 많이 나갔네. 내도 할래. 뭐? 네가 하고 싶다고? 네 내도. 윌리 형은 좀 무거울 텐데. 오케이 준비됐어? 예. 가자 뛰어. 다시 뛰어. 지쳤어요. 아빠 나 똥꼬 아파요. 똥꼬 아파요. 뭐라고? 등급 등급. 어떻게 미안해. 호해야 되나? 아니. 아빠 이거 뭐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동생 생겨요. 와! 삼형제? 벤 너 오늘부터 형이야 형. 어 진짜요? 형이야 형. 진짜? 와우. 어? 누구야? 아가, 너 여기 벤, 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와. 어, 패트리. 핀란드에서 온 미남 아빠 패트리. 얼마 전 한 방송에서 공개된 귀여운 아들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인생 7개월 차 미꼬. 아이고 반가워. 평소에 친한 동생인데 연락할 때마다 육아 얘기하느라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우리 벤틀리 썼던 물건들은 또 물려주고 같이 육아하면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서 초대했어요. 오,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에. 아유, 윌리엄, 그 피자 좋아하다고 들어서 치킨 피자랑 같이 먹어요. 치킨 저도 좋아하는데. 오, 이거 여기 형들. 진짜 아가다. 어머, 벤틀리 안고 싶은가 봐요. 믿고, 윌리엄, 믿고. 아, 벤이 이제 진짜 형이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가. 이쁘게, 이렇게. 아가 이쁘다.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이걸 어떡해. 아, 예쁜가 봐요. 안녕. 벤틀리 괜찮아? 어쩔 줄을 몰라하네요? 이게 얼굴에다가 선 안 해야 돼. 어떡해, 세상에. 오? 오, 만지고 싶지. 아니, 만지지 말고. 손이 가, 절로 가. 살살, 이렇게 살살. 어? 얘하고 머리숱 비슷하네? 그치? 오, 잘했어. 아가 둘이야, 둘? 오. 형, 벤틀리 지금 몇 개월이야? 벤틀리가 지금 16개월. 16개월. 미코가 8개월 됐나? 아직. 7개월? 7개월? 윌리엄은 몇 살이야? 4살. 윌리엄 4살. 어, 비슷해 보여, 다. 어머나, 7개월 만에. 얘 지금 몇 키로지? 10키로 넘었어. 윌리엄, 미코 네 나이 되면 노코도 클걸? 아! 오, 오케이. 응? 개구리. 오, 오, 개구리 너무 좋아한 것 같다. 미코한테 주고 싶. 어? 나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봐봐. 이거랑 개구리 가져야겠나? 자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 전문가 남코 다 많아. 윌리엄하고 벤틀리 다 커서 필요 없지 이런 거. 아기한테 이제 잘 줄게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서 주체가 안 돼. 조금 이 형들이 형은 처음이야. 아가 벤 그래 이쁘게. 이런 것들은 다. 아, 윌리엄은 확실히 그 동생을 보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터치하는 그 힘 조절이 되잖아요. 형미가 느껴져요. 윌리엄, 미코한테 알려줘.
이거 어떻게 할래? 벤틀리 어디? 거기 뭔데? 아, 얘기해봐. 어? 잠깐, 자리? 아, 뭐야, 나? 여보세요? 요가, 요가. 이거 못 나올걸요? 이거 못 나와, 이거. 저러고 하루 종일. 와, 탈출했어. 겨우 나왔네. 오빠, 이거 아가씨 분명 먹으실 때 둘이 마음만 먹어줘요. 네가 먹일 거야? 네. 나는 형이야. 그래, 네가 할 거야? 네. 조금 많이 먹고. 와, 윌리엄. 와. 와. 잘한다. 잘한다. 와, 저보다 낫네요. 야, 저 병을 양쪽으로 잡고 저렇게. 오, 조절해 줘야지 잘 또. 기울기 조절. 아가 혼자 먹었네. 빨리 먹었어. 네, 먹는 속도가. 잘한다. 아직 우리야. 7개월이면. 잘한다. 오, 진짜 같아. 오, 고마워. 근데 왜 미꼬라고 했어? 아, 한국 사람, 핀란드 사람 둘 다 약간 쉽게 볼 수 있는. 어? 아가 돌려갔냐? 저게 어떻게 갔지? 야, 이렇게 돌려갔어? 안 봤어. 아가 너무 웃겨. 아가 야. 어, 아야.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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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 장난 아니야. 애기 두면. 넌 가만히 있지도 못해. 그 집에. 에너지가 많대. 이쿠가 걷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아유.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 정신 없어, 정신. 빼빼빼, 어리빼. 전쟁이야. 안 들어가면 되잖아. 지금 드럼 시킨 거야? 미코가 조금만. 아, 난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난 진짜 아, 그래?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무림하고 둘이 있는 시간만 좋은 보냈을 때 난 그거 그때 울었거든. 그 옛날 생각. 어, 진짜. 초보 아빠였던 샘 아빠가 윌리엄과 함께했던 첫 슈퍼맨 도전. 아이를 달래는 법조차 몰랐던 초보 아빠라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요. 너무 부족하다. 아이씨.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도 보였었죠. 세상에 쌤 아빠가 저랬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살 많이 빠지셨네. 지금은 완전 전문가. 아, 이제는 이제는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건데. 아, 이제 자는구나. 아, 밀리언 가운데서 애기들 재우는구나. 아, 사해줄게.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잘 때는 천사죠. 핀란드 그쪽 육아가 조금 다른 나라랑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겨울에 우리가 우리 아기들은 밖에 낮잠을 자요. 영하 20도 괜찮고. 와. 겨울에도. 그래서 매년 몇 번 그 119에 무슨 전화가 와요. 외국인들. 아, 다른 나라 사람들. 호주 같은 경우는 애들은 스포츠 중심으로 많이 시키거든. 기본적으로 한 살 전에 수영장 들어가서 무조건 수영해야겠지. 무조건 그 어렸을 때 수영 못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고. 야, 이 나라마다 그 육아 문화가 있구나. 알겠어요. 더 예쁘시네. 핀란드에서는 사우나 문화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는 일주일 있을 때는 사우나를 데리고 갔어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 저게 패트리 아빠 생후 1개월 때 할머니랑 사우나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와, 상상이 안 돼. 미코를 위한 쌤아빠의 특별 이유식. 갈아 만든 딸기와 고소한 참기름으로 마무리한 딸기 국수. 자, 나왔습니다. 신세계예요. 어떤 맛이야? 새로운 맛이지, 미코. 삼촌 잘 만들었구나. 외국은 저렇게 과일로 이유식 시작하더라고요. 쌤아빠가 미코 입맛 아주 제대로 저격했네요. 미코 엄청 싸먹어. 와,
참 기름 들어갔으니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유 그냥 먹고 살 수는 정도예요. 야 어, 뭐야? 야 어, 뭐야? 치킨하고 피자 이거 좋은 거 왔어. 엄청 맛있겠는데? 엄청 좋아요. 피자. 이야 엄청 맛있겠는데? 이름 맛있지 이거. 오빠 이 사람 이름 뭐? 이름? 패트리, 패트리 삼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머. 어, 맛있게 먹어. 야, 그럼 미코가 뭘? 아빠. 근데 배부른데. 아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따가 일어나면 먹겠지. 그러면 이거 다 먹어 없죠? 다 안 먹어. 이제 부모님 되니까 상상 되겠는데 선자 생기면 어떤 마음이지? 근데 그거 외국에서 사니까. 어 몰래 뭐 하나 지금 챙겼죠? 아가야 아가야 밥 먹자 자는데? 갑자기 자는데? 나 저런 모니콜은 처음 봤어요. 어 여여여여 왜래 왜래 땡겼어? 에피타이저 넣어줬어요. 아, 그걸 또 먹었어요? 아빠! 응! 내가 꾸리꾸리 줬어요. 진짜요? 아가야 팍 먹자. 이리 와, 가자. 아가 일어났어요. 오. 너무 귀여워지. 오, 너무 귀여워요. 일어났어? 잘 잤네. 잠깐 짜증 없어졌다. 피자 봤어요. 피자만 먹었네? 아, 얘는 뭐 못 먹는 거 없어. 나이랑 안 맞게 하품하면서 입 벌린 김에 벌린 김에? 아이고 일어나길 잘했어. 아니 원래 눈 뜨자마자 뭐 안 먹히지 않나요? 아니요. 여보세요 너 일어난 지 언젠데 벌써 들어가? 아 그래 미안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치? 이거 해야지 맛있어. 오, 와, 나도 할 거야.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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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야, 민님 그거 매운 거야. 나 매운 거 잘 먹어. 아, 그거 먹으면 매울 텐데. 봐봐. 어, 진짜니? 어, 괜찮은가 봐요. 매운 거 진짜. 매운 거. 엄마, 저 홀릭되면 안 되는데. 매운 거지? 자꾸 먹지 마, 매우면. 아, 지금 진짜 맛봤나 봐요. 제대로 매운 게 왔네. 나 매운 거 재고 있으니까 물 먹어요. 그래 그래 얼른 물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아직까지 핫소스는 좀 무리다. 미고 미고 그거 먹으면 돼. 이 사람 네 아빠야. 아 울다가 또 웃어요 미꾸가. 저도 저거 배워놔야겠어요. 피자에 이은 디저트는 핀란드에서 많이 먹는 블루베리 파이래요. 네, 맛있겠다. 와, 부드러운 것 같다. 우와, 또 우와. 와, 미코가 침 흘려. 너무 좋죠. 어? 어떤 맛이야? 너 이거 핀란드에서 어렸을 때 먹을 거 아니야? 괜찮아. 많이 먹어. 오우, 블루베리. 맛있어, 윌리엄? 블루베리를. 야, 우리 벤틀가 블루베리 엄청 좋아.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몰라? 손이 작아. 손이 바빠요. 무슨 맛이야? 좀 시큼해요? 맛있어요. 가물 덩덩. 어? 혀부터 갖다 대요. 아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먹는 방법을 몰라요. 아멘. 어? 집었다. 집었다. 요! 예, yeah, 바비.
이제 이런 거 익숙해, 익숙해. 하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애기들은 엄청 잘 먹어. 너 둘째 생각 있어? 봐봐. 지금 없어. 이제 없어졌지? 아, 지금 없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가자. 어디가? 이사랑 TV에 가야 돼. 지금? 와이프한테 사생해야 될 거야. 아가야, 아빠랑 옷 입어라. 삼촌, 아직 마음이 안 준비했어요. 그럼 이거 같이 지줄까? 꽃피는 봄이 온 3월의 어느 날 한강을 찾은 가족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참참 찾자. 울산공주 나은이랑 건우가 서울엔 또 무슨 일이에요? 참참 찾아야 돼. 아, 찾았다. 이거 뭐지? 초콜릿. 아, 그거. 우와, 초콜릿. 좋아서 지금 따라가는 우와, 거예요? 초콜릿. 누구야? 누구? 뭐야? 이거 뭐지? 오, 괴물. 나은이 왔구나. 나은아 안녕. 괴물이다. 아, 누구요? 나은아! 나은이 어디 가니? 뭔가 지금 본인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머, 어, 건우야. 아빠요? 아이고, 지진. 목소리가. 삼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삼촌, 안녕하세요. 어, 그때 나은이랑 건우랑 울산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서울에 이렇게 올라올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어렵게 이렇게 또 보게 됐어요. 그대를 사랑해요 달리 언제나 내 곁에서는 삼촌이야.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게 놀아줄지 기대되네요. 건우 잘 보고 있어야 돼. 아니 그러면 건우 뛰어가. 오케이 가자 가보자. 아, 멍멍이다. 오케이. 멍멍이다. 멍멍이 앞으로 가자. 멍멍이야. 건우 멍멍이. 아, 안녕하세요. 됐다. 찾았어. 건우 멍멍이야. 건우도 좋아하네요. 아, 울지 않아요? 언제 만나도 돼. 멍멍이 거기 나오세요. 멍멍이 아빠요. 아키라는 멍멍이 거기 한번 안아보고 싶대요. 나은이도 한번 안아봐. 안아봐도 돼요? 몇 살이에요? 강아지 몇 살이에요? 4살 반. 거기요. 거기요. 누나야. 누나 키 누나야. 누나야. 아, 그렇지. 건우야, 요즘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이거 배지 배. 응? 이거 배 봐봐. 거울. 위험하진 않네. 봐봐, 이 거울 보이지? 봐봐, 이 거울 보이지? 건우 얘 누구야? 오늘은 무슨 어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하고 왔어요? 진짜 오늘 베토벤 선생님 같아. 어이구. 약간 너 배용준 선배님 같아 오늘. 건우야.
그러네, 묘하게 그 분위기가 있네. 넌 하늘 해봐. 하늘 이렇게 해봐. 아, 오늘 센치. 얘는 봄에 가을에 타고 있네. 아니야? 아니야? 오늘 봐. 오늘. 어, 진짜 영화 같다. 그 사진 낙엽으로 좀 또 덮어줄래? 아니, 나로 덮어. 원래 바닷가에서 하는 건데. 나한테 잡고 거는 거기. 나은아, 근데 건우가 뭐라 그러는 거야? 모르겠는데. 건우야, 나 지난번 방송에 너 콩을 안 닦았다고 욕 진짜 먹었다. 그 사진 휴지 준비했다, 너. 이거 수건. 유기농 수건 준비했다. 아유, 유기농. 건우, 코 닦아주고 올게. 이리 와. 된다. 된다. 아, 가보자. 땅. 하나. 아, 뿅뿅뿅. 이리 와. 이리 와. 건우! 건우야, 가을에 가을을 타야지. 봄에 가을 타면 어떡해. 가자, 제가 아직도 화보를 찍고 있네. 이리 와! 우와! 내 거예요, 이거? 그거 해볼까? 아, 이거 내 거예요?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장비를 동원하셨네. 공원 나왔으니까 또 해야지. 왜 이렇게 진짜 아련해? 뭐 눈빛이... 아, 눈이 뭐 슬퍼. 아니지. 건우, 건우야. 어때? 입에서... 입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 건우 입 다물어야 돼. 건우 입 다물어야 돼. 건우 입 다물어야 아니, 진짜 정신없다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입 다물고, 건우 입 다물고, 건우 입 다물고. 줄리 생각. 너무 좋아하네요. 아, 나은이도 좋아하고 건우도 신났고. 한 번 더, 한 번 나은아 우리 한 번 더 저쪽에 쭉 해줘. 아, 예뻐. 너도 특수효과 해도 되겠다, 나. 커져. 신났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머, 세상에. 해봐. 해봐. 오. 마음이 삼촌이 오늘 너네한테 보여줄 게 많거든. 커져 이렇게 그래 하나 들어. 가자. 광희 삼촌이 준비한 다음 장소는요? 자, 장점 어디예요? 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지? 키즈 카페. 오케이, 여기가 바로 키즈 카페지. 키즈 카페. 양말 벗을 거야? 양말 벗을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벗자. 자, 건우는 첫 키즈 카페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신발 좀 가져, 우리. 자, 아, 한 번도 안 갔었군요. 이야, 우리 좋은 경험 많이 하네요. 엘사도 오늘. 있고 많으니까. 뭐냐? 많으니까. 뭐냐? 나오나? 신났어. 왜? 좋아. 아이 좋아. 저 완전 지금 완전 극강. 지체가. 네, 완전 올라갔어요. 와, 신세계죠. 아, 이 형님입니까? 골라탈 수 있어.
아유, 좀 눈 돌아가죠. 눈 돌아가죠. 너는 이건 집에 있는 거다. 요거 한번 타봐. 요거 귀여운데? 고민 중이야. 여자. 이거 아니야? 아, 아 취향이 있어요. 호불호가 확실해. 건우. 건우 발 다치지 않게 조심히. 네. 맛있다. 나은이는 여기 이런 키즈 카페를 제일 좋아해? 띠띠. 잘 익숙하게 또 노네요. 우와! 왜! 따따! 왜! 따따! 신세계 발견. 침대에 넘어 다니는지 되게 자연스럽네. 우와! 오! 건우 도전 가나요? 건우야! 바로 가야지 또. 밖에서 일단 좀 보고. 중심 잡기가 힘들 텐데. 일단 미끄럼틀 타듯 자연스럽게. 자. 건우야, 여기 봐. 종종 몸 풀리는 걸음. 와, 아, 근데 안 넘어지네. 놀랬어, 놀랬어. 지금 이상한 거거든. 이상하지. 평소 봤던 땅이 아니에요. 어디 보자.
목도리 도마뱀은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깁니다. 보기엔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걸음걸이로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죠. 아, 건우가 진짜. 아니, 발이 어쩜 이렇게 빨라요? Get through! Get through! 어머, 너무 잘, 잘 타네, 근데. 건든지 광고 들어오겠다. 야, 진짜 잘 논다, 건우. 어쩜 이렇게 잘 타냐? 도왔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다 같이. 와, 우리 또 같이 놀아야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멈췄어. 지금 정한 거야? 어, 지금 나름대로 지금 동참한 거예요. 아, 진짜. 아이고야, 이게 또 의미입니까? 볼프를 제일 좋아해, 볼프를. 엄마 뱃속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진짜. 아니, 너무 좋아. 어, 누나 어디 갔지, 누나? 건우 누나 어디 갔어? 이번에 건우 차례. 건우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건우 누워봐. 누워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카페에서 건우 또래 친구를 만났네요. 아, 예뻐. 어, 친구 왔어. 친구 인사 한번 해봐. 친구. 이거 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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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인사해. 삼촌. 삼촌이. 안 돼, 안 울어. 해줄게. 자, 인사해봐. 자, 건우 와봐. 잠깐만, 저렇게 한 거. 아이, 나 참 전인상 다 느껴지게. 앞에 친구다. 친구. 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뭐야. 가봐, 가봐. 구해달래. 친구가 도와달래. 어, 만났다. 찾아왔어? 어, 리드해요. 지금 보니까. 건우가 지금 리드하네요. 이쪽이야. 아, 소개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울 순 없어요. 그렇죠. 스타일 구길 순 없어요. 네가 나를 때려? 어, 어,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어? 미끄럼틀. 아, 뭐야? 뒤에서 또 같이 타는 거야? 아닌 척, 아닌 척, 시크한 척, 불안 척.
계속 저렇게 걸어요. 야, 거는, 야, 거는 뭐 힘들었나, 이렇게. 아, 진짜 붙였어요. 아, 땀 좀 봐. 야, 앞머리 다 들었다, 야. 어? 본전 찾았어요. 아주, 아주 그냥 포즈가 그냥. 얘들아, 숨 좀 쉬면서 먹어. 야, 뭐 이렇게 접어가면서까지 먹니? 야, 형님이 안 데리고 오니, 여기? 아, 이 형이 어떻게 집에서만 촬영해, 맨날, 어떻게? 형님 좀 나가요, 좀. 어떻게 폰하려고 집에만 계셔? 나가는 건데 나만 해. 땀난 것 같아. 너무 잘 놀랐어. 아빠, 어디 가요, 우리? 우리 어디 가냐고? 네. 윌리엄, 너 오늘 일해야지. 이제 일할 나이 다 됐어. 너 모자 입었었어. 아까 모자 봐봐. 뭐야? 딸기. 그치? 딸기 좋아해. 그래? 아가는? 아가도 딸기 좋아해. 그치? 아빠 빨리 가자. 네가 천천히 오고 있잖아, 지금. 우와! 이야, 아우. 이야, 진짜 크다. 아, 아빠. 딸기. 오! 여보세요? 너 안 보이니? 봐봐. 아, 이거 뭐예요, 여기? 딸기가 공중에 달려있어요. 밭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아, 다 빨간색이네, 그치? 딸기 농장이구나, 여기. 오, 신기하다, 근데. 우리 딸기 딸려? 딸기 따러 왔지. 오, 예! 오, 예!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 이거 뺄 수 있나? 뺄 수 있지. 봐봐, 지금 아가 만지려고 그래. 키가 안 돼요. 높아, 높아. 안 되네. 안 빠져나?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딸기 따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 딸기를 잘 보세요. 딸기가 움직일 거예요. 우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와요. 하늘에서 딸기 내려오네, 그치? 아, 이렇게 저기하는 거야? 딸기 잡을 수 있다. 먹을 거거든요. 저거 다 먹을 거거든요, 지금. 먹거리가 지금 보였는데. 어? 뭐 따는 거야? 너무 신나서 달리나 봐요. 저 안에 향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달콤했어, 진짜. 봐봐, 미림. 아가 어디 갔나? 아가 어디 있어? 아가야. 내가. 네가 간다고? 내가. 베베. 손 잡고 와! 도망갈 것 같아. 아, 안아줘. 아이고, 이쁜 것들. 오, 잘했어. 안녕, 왔어? 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야, 너 재밌었어? 자, 그럼 700g 턱을 나눠드릴 텐데요. 네. 딱 7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또 선물을 하나 또 드립니다. 자, 그걸 한번 도전해보세요. 700g은 어떻게 맞춰요?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면은 뚜껑이 닫힐 정도로 만 따신 다음에 그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야, 밀려. 그거 맞추면 선물이 때문에 선물! 아싸, 아싸, 화이팅! 고고! 얘들아, 이 700g 잘 벗어야 돼, 알았지? 빨간색 거. 아빠, 밀려요. 알았어요. 아빠, 사피. 700g 잘 맞춰. 나타차요. 여긴 없어요. 아, 거기 넣지 말고 여기 넣어. 저게 되나? 벤트리 앞에서 저게 돼요? 어, 빼. 아이, 뽑으면 안 돼. 이거 취사해야 돼. 오늘 어떻게든 700 안 될 것 같아요. 아가 지금 못 넣은 거 아니야. 아직 아니라고. 우리가 시켜서 못 넣은 거야. 그러니까. 형은 안 해요. 먹이를 찾아 손기술을 어서 잘하고 있어, 진짜.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생기. 아, 먹었어? 어? 아, 야!
이게 왜 이래? 와, 이걸 엄지로 끊어낸 거예요? 이게 팠네, 진짜. 오마이갓. 오마이갓. 바로 입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가 먹지 마야지. 야, 이 자식아. 너가 그렇게 웃겨. 아. 하품을 저렇게. 너 재미 없지? 응? 잡아. 어? 너무 돌리지 마. 그치. 자, 봐봐. 잡고. 오, 야, 맨 하나 땄다. 잘했어. 넣어줘. 아, 입에 넣어줘. 아, 입에 말고. 씻어야 돼. 아가. 이거 지금 씻어야 돼. 어? 아니, 아니, 씻어야 돼, 윌리엄. 아가, 그렇게 먹고 싶어? 먹고 싶지? 그럼 아빠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쉽게 올 테니까. 아, 그래요. 아가 잘 지키고 있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네. 알았어? 가신 사이에 한 세 개는 먹지 않을까요? 어, 눈치 못해. 어머, 야. 아가야, 그거 하지 마. 내가 아빠한테 혼난다. 먹을까? 아, 불안한데. 오 마이 갓. 어? 아. 어? 아, 사고 친 걸 알았어요. 어떡하지? 근데 서유서. 아빠! 아빠! 야, 나 이렇게 씻고 왔어. 야. 그만 먹어. 아.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먹어. 어? 아, 이제 봤어요. 뱀. 왜 뱀? 뱀. 이거 뭐 한 거야? 뱀 어떻게 된 거야, 너? 아빠. 어, 봤어, 윌리엄. 아니, 아빠 추스게. 아빠 추스게. 아, 이거 진짜. 아, 윌리엄이 지금 그 이실 짓고 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가, 너 지금 이렇게 어. 먹을 자격 없어. 이쪽 와.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다 쏟았잖아. 오, 금방 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거 막 그거 먹기 다려? 세 살이면 좀 참을성 생겨야 돼. 오, 그치. 이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 아빠, 우리 마음. 울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 다 힘으로 할 때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그 때를 놓쳤어요. 너 이제 아기 아니잖아. 진짜 너는 성질머리. 어? 아, 못 들었어. 성질머리. 야, 이거 아가 줄 거야. 아빠, 나 이거 씻어요. 뭐라고? 헤이, 너 어디 가? 윌리엄! 아, 고백하는 대신 아가가 먹을 수 있게 씻어줄 거예요. 아가 주려고? 야, 아가 씻어줄 거야. 에이, 착해라. 아가야! 생일 다시 줄게. 내가 뭐야, 나 얘기야? 나 형아가 씻었어. 야, 벤, 이런 형 어딨어? 어? 완벽하지, 그치? 와, 너 형 잘 만났어. 야, 벤, 이런 형 어딨어? 어? 완벽하지, 그치? 와, 너 형 잘 만났어. 아빠 있잖아. 응. 저기 흘러들었다가. 응? 아~ 뭐라고? 아까 내가 호인 거야. 윌리엄 그랬어? 참 심성 곱다, 윌리엄. 아가 죽는 거야. 아, 윌리엄.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아가한테 계속 뭐라고 했잖아. 너 아가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나 혼날까 봐. 혼날까 봐. 봐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너무 예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 아빠 미안해. 알았어. 아가 미안해. 아이고. 야, 700g이야, 700g.
여기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과연 윌벤져스 형제는 700g을 정확히 맞춰서 700.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좀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야, 요, 아, 저거 하나를 빼면 또 이거는 700. 생크림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사이에 또 하나 뺐어. 낚시하나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런다고. 야! 네. 야, 어, 와, 대박! 야, 하나, 야, 백, 진짜. 저도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백그레 하나 뺐더니 아버님 협업이었잖아요. 야, 뭐 ABA 선물 윌리엄. 네, 저희가 직접 만든 날개 주세요. 이거 판매도 하지 않는 거고 상품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아, 날개 주세요? 네, 정말 맛있을 거예요.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스승아, 이거 가져가요. 네, 이것도 선물로 줄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생크림이에요. 진짜 못 찍어서 드셔보세요. 아, 지금 너무 맛있잖아요. 이쪽으로. 잘 먹을게요. 아, 이쪽으로. 판매 쇼. 근데 저 순전히 다 벤틀리 덕분에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지분이 있지. 맛있다. 미야미 야미 야미. 쭉쭉 빨고. 빨 때 아직 뭔지 모르지. 아, 지금이 막 빨 때 배울 때거든요. 어서와 쉽게 저어놓고. 과연 빨 때 잘 입문을 할 수 있을까요 벤틀리가 오늘? 아가 봐봐.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빠! 아! 조금 더 힘이 조금 아! 조금 더 조금 더 힘내봐. 이게 되면 되게 편한 거야. 헤이 Go Willie, yes yes. Go Willie, yes yes yes. Go Willi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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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와, 아빠 저렇게 기뻐요? 박수! 아, 빨대 이용하면 육아의 그 야, 이거 질이 확 달라지죠. 좋은이잖아, 빨대. 진짜 좋은 일이야. 아가 해피 버스 축하할 일이지. 해피 빨대데이 좀. 다시 태어났죠. 에이티어 벤틀리. 생일 보내도 행복한 일이야 오늘. 아가는 어떻게 할지 몰라. 아가 지금 비리 왔어 오늘. 너 조심해. 안 쉬고 저렇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빨대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씹고 있는 느낌이죠. 맛있지? 요, 바비? 진짜 이제 야. 그 먹는 세계가 한 단계 더 넓어졌을 거예요. 이제 알겠지? 오빠, 나 이거 짜요. 어, 한번 짜봐봐. 생크림을 찍어먹겠네. 이거 핫도그이야. 언니, 엄만?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저거 무조건 먹어야 돼. 오 마이 갓! 너 그거 다 먹었어? 이게 맛있어, 똥이야. 이거 생크림. 이거 맛있다. 아이고. 너 언제 이렇게 열심히 먹었지? 나 오늘 이거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아빠, 나 말지 마. 알았어, 아빠 안 말릴게. 생크림과 과일 맛있어. 느낌이 좋아? 입에 그냥 두세요. 그치, 그렇게 핥어. 에. 에. 뭐야? 아, 이야.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아빠 만지지 말고. 맛있지? 아. 예? 이거 봐봐. 아직 녹았어 이미. 눈 모인다 눈 모인다 봐봐. 밴드 이게 원래 날개 집어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 좀 더 먹을까? 키는 또 걸러서 잘. 본능이죠, 본능. 어? 아, 뭐? 그것도 먹게? 아, 뭐?
꼭지도 먹었어요. 근데요, 생크림은 뭘 찍어 먹어도 다 맛있어. 윌리엄, 뭐 있어? 딸기. 딸기지? 여기 아까 보니까 이 딸기 화분 발거든. 우리 하나 사서 집에 가서 키울까? 오케이. 보시면은 딸기 화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보면은 이렇게 딸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잎이 나와요. 아.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을 또 잘라 주기도 합니다. 아. 좀 보고 예. 알려드릴게요. 아, 얘네들 또 어디 갔어? 윌리엄! 아까 뛰어갔는데. 윌리엄! 벤틀리! 아이, 여기 언제 들어갔어? 아야야, 그거 아파. 아가, 안녕! 안녕, 안녕! 회사 맞춰요. 이제 벽도 먹어요? 이런. 어, 뭐야? 빨리 아빠 해볼까? 봐봐. 아빠 뭐해 쓰지? 야, 뭐야? 얘나 쉬어요. 왜? 안 나올 거야? 진짜 안 나올 거야? 야. 야, 니네들은 여기 있어? 그냥 있어? 아빠 가나요? 저 이거 잠깐 써도 되죠? 감사합니다. 뭐요? 벤! 윌리엄! 울잖아요! 아가! 아니야! 형이 또 괜찮아 아가. 비운다. 아, 귀찮아 보이네. 아가 이리 봐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어려운데. 네. 나가면 항상 저렇게 예쁜 모습 보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돌아오거든요. 눈물 하는 거야. 아가, 재밌었어? 우리 이제 어? 딸기 집에 가서 키우자. 좋아요. 꿀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 여기 데리고 왔다, 서울에. 어? 야, 여기가 너희가 진짜로 좋아하는 여기가 쇼핑의 천국이다. 세상의 모든 장난감은 이곳으로 모인다. 건나블리 맞춤형 광희 투어. 이번 장소는 아이들의 힙플레이스, 동대문 문구거리인데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네. 우리 버는 또 피아노에 빠진 거야? 아, 이거 뭐 진짜 오늘 무슨 음악 뮤지션 느낌이에요. 나 이거 살래요. 이거요? 이 원래 물건을 살 때는 세 번 생각해봐요. 세 번. 내가 필요한가 안 한가. 자, 하나, 둘, 셋. 내가 필요. 이야! 구울게요. 나은아, 말해봐. 이거 똑같이 한다. 우리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보자, 그래. 여기는 근데 아빠가 가야 되는 건데? 왜? 아빠가요? 나은아, 여기 철물점이야. 내가 보여줄 때는 다른 건데. 선생님, 우리 애기가 얼마에 하실 것 같아? 나 건우가 지금 쇼핑 중이야. 지금 철물점에서 필요한 게 있나 봐. 고객님, 어떤 거 원하세요? 저거? 어. 무서운 고객님이세요. 알겠어요. 자, 고객님, 이쪽에 신상인데 한번 봐주실래요? 많이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뻐. 혈을지?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짜자. 네.
고객님 물어보시기만 하고 하시지 않으시네. 제일 까탈스러운 고객님이죠. 내가 거미야. 야 여기가 진짜 나은이 여기서 원하는 거 진짜 하나만 골라보세요. 들어가자. 그 거미 봐봐. 자. 야 이 와 우사다 엘사 클라이드 엘사 걸어봐. 아 여기는 철물점보다 훨씬 아이들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뭐야? 나 아 뭐야? 어, 너무 무섭다 야. 왜 뭐야? 건우는 눈 아래 꽂혔구나. 눈 아래 건우 이거 써보자. 아 귀여워. 알았다. 너 마음에 안 들었구나. 어우, 건우 의사표현이 확실하네. 야, 이거 시험 너무 웃긴다. 하나, 둘, 셋. 저? 맞아. 보자. 시험이. 왜? 맞고요? 얼굴과 하이드. 이게 무슨 옷 안감 만져보고 원단. 사요. 원단 만져보고 사는 것 같아요. 블루? 블루? 얼굴이다. 와. 마음에 들었어. 가자. 완벽히 혼자 쇼핑을 하는데요? 어? 어때? 나 어때? 징그러? 선생님, 이거 저 입고 장착하고 싶은데. 하지만 한테 이거 안 어울려? 일단 제일 고맙게. 이거 어떠세요? 이거 멋있겠다. 나은아, 삼촌 이거 왕자 옷 같은데 이거 어때? 어때? 어울릴까? 네. 여기서 한번 입어보자. 왕자가 또 왕자 옷을 입어보네요, 선생님. 삼촌, 나 이거 갖고 싶어. 거기 중에서도 하나 생각해보세요, 하나. 집에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들면 다 짐이야, 가져가면.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닌데. 삼촌, 왕자로 변신한다. 건우는 이거 선물이야. 가자. 우리 가자. 아! 아이고 귀여워라. 아, 무슨 문구거리를 런웨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나은이 보이스를 해결하기. 나 지금 열심히 산다, 그쵸? 이리 가자. 여기 가보자. 나는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거는 아니고 공 봐, 공.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우리도 좋아하겠다. 어른들도 좋아하겠다. 장난감 천국. 이게 뭐야? 나나 이거 뭐야? 인형 박스 안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인가 봐요. 자, 포토와 예쁜 포즈, 인형 포즈. 하나, 둘, 셋. 자, 다른 포즈요. 하나, 둘, 나은 인형. 오, 진짜 그냥 인형 같아요. 아이고, 못 살아. 건우도 도전. 자, 다른 포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한다. 옷을 많이 입었죠. 아야. 뭐 있나요?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포인트를 모르겠네. 아니 그게 본인 기저귀 냄새 맡는 거 아니고요? 아! 이야! 아니 하다가 다리 힘 풀리실. 아이고 왜? 아이고 너무 무당 걸 너무 좋네. 아이고 벌떡 일어나. 자. 자. 또 시작해. 뭘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아 그래요. 이래서 안 될 것 같구나. 어? 그거 없는데 나 집에서. 나 이런 건 다 집에 있는 거야? 이건, 아니. 이건 집에 있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사야 돼요. 근데 나는 세상 이치가 그렇다? 네. 집에 있는 게 어떻게 다 있을 수 있어. 또.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집에 오늘 제일 들고 가고 싶은 거 하나.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그럼, 그럼? 어, 그럼? 이거 빼고 이건 땡. 이건 땡. 이거는 다. 이건 다 아니지, 하나. 다. 하나만. 아니, 이거. 안 돼. 원래, 나는 원래 그렇다? 원래 세상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이거만 살 거예요? 아유. 그럼 이거. 어, 이거 포기할 거예요? 이것만 살 거. 이거만 살 거예요? 아유. 자, 그럼 이것만 사줘. 이것만 살 거야? 기특하다. 아, 나은이 현명하네. 아, 물론 나은이 자체가 인형이지. 포기한 거야, 지금? 나는 한 개만 살 거야. 나는 집에 인형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형 갖다 놔도 되는 거죠? 네. 역시 나은이는 그 보통 애기랑 다르네. 멋쟁이네, 멋쟁이야. 오늘도 한번 하...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하면 이거 유모차 끌어봐, 얼마나 힘든지. 자, 이거 건우의 쇼핑카트예요. 건우도 하나만 담아주세요, 오늘. 나 건우 쇼핑한대. 뭔가 건우는 단가 센 거 그럴 것 같아요. 건우는 최고네. 구경은 하는데 또 많이는 걸리지도 않고. 계속 다니네요. 네. 건우가. 어? 아, 그냥 이거, 그냥 이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삼촌.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흥 넘치네요. 아이고, 꼈다. 야. 야, 누가 뭐 훈련을 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훈련다. 아, 올라, 올라. 아, 아이, 건우야, 아유. 그래. 괜찮아, 어. 자. 자, 천천히. 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 건우야, 여기 영화 촬영 장소야, 이러지나, 진짜. 야, 처음 와봐, 건우야. 야, 조심히. 야, 무슨 일이야. 누아르 영화 찍는 줄 알겠어,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슈퍼맨 이렇게 이런 백이 나올 수가 있냐, 어떡해. 야, 너무, 야, 무슨, 야. 야 무슨 일이야. 누아르 영화 찍는 줄 알겠어, 우리. 아주 서울 구경 잘했지. 얘들아, 나 배고프다.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얘들아.
여기가 익선동이야. 너네랑 익선동까지 오게 됐어. 익선동까지 간 거예요, 애들이랑? 저거 끌고? 난 어때? 이런 길 안 와봤지? 네. 요새 여기 난리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신났네. 거 신났어. 어, 여기 난리 났다. 가자. 가자. 아이고. 뭐 발레파킹이에요, 이거? 여기 길 가는데. 건우야. 건우 이 같이 놓고 가는 거야? 여기 이 문 뭔지 알아? 이거 문? 아이고. 다치지 않게 조심히. 건우. 저게 뭘까요? 무슨 심리일까요? 여기 맛있는 집이야. 여기 먹고 가자. 신한 팬케이크 위에 나은이가 좋아하는 딸기 얹고 달콤한 생크림 듬뿍 구운 딸기 수플레. 제대로 나은이 취향 저격이네요. 들어가, 여기 맛있는 거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안녕하세요. 삼촌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굉장히 맛있는 그 딸기 팬케이크를 파는데 여기 줄 서서 먹으면 되거든. 분위기 있지, 봐봐. 여기 다 커플들이랑 또 친구들끼리 막 온 거야, 언니, 오빠들이. 우리만 이렇게 셋이 왔네? 한숨 쉬었어요. 한숨 쉬어. 이렇게 와. 어. 이렇게 와. 어. 알았어, 내려가 봐. 내려가 봐. 같이 내려가 봐, 그래. 삼촌이 그래서 딸기 특별한 거 준비했는데. 작은 딸기, 큰 딸기. 뽕! 삼촌 딸기 준비했는데. 어때? 너는 딸기 마음에 들어? 아빠한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아빠 봐봐, 아빠. 형님! 아빠 나 아빠. 어, 아빠 봐. 너무 잘 놀았어. 잘 놀았는데 또. 너무 잘 놀았어? 왜 울어? 삼촌 얘기해줘. 알았어. 아, 잘 놀았어요. 주호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와, 아빠 혼나겠네. 봐봐. 아빠한테 잘 놀았다고 얘기해줘야지 삼촌이랑. 무슨 얼굴에? 형님 얼굴 좀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아, 나 꼬면 어떡해. 꼬였어. 이게 뭐야? 야, 이번에. 삼촌, 아빠. 건우야. 형님, 오늘 잘 놀았어요. 놀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대박. 제가 다음번에 또 형님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때 형님 꼭 계셔야 돼요. 건우가 아빠 눈물겨운 부자 상봉하는 동안 세 사람의 입안을 달콤하게 해줄 딸기 수플레가 완성됐죠. 아유, 진짜 맛있겠다.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오늘 진짜 무슨 딸기 날이에요? 오, 진짜 맛있겠다. 딸기 케이크다, 케이크랑. 나니야. 나 너무 맛있지. 너무 부드럽고. 어머나. 진짜 잘 먹는다. 저거 혼자 하나 지금 다 먹은 것 같은데?
아이고 먹어요. 아유 수고한 삼촌 언니. 야, 나은이가 한번 잘라봐요 케이크. 아유 고마워. 자. 어이구. 아니래. 질러면 알았어? 자 해, 계속해봐. 누구 줄 거야? 너무 잘. 누구 줄 거야? 아유. 자 예쁘게 잘라주세요. 나기도 있다. 빵 여기 있어. 응? 나은이 좀 더 주세요. 맵. 빵. 빵? 그 빵 아니잖아. 이거 빵 아닌데? 먹고. 소프트크림이랑.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알아, 알아. 어떤 거? 알았어, 어떤 거 먹어요? 알았어, 어떤 거? 알았어. 자, 삼촌이 다시 줘봐. 다시 먹을게. 다시 주면 삼촌 먹을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 이미 지금. 내가 삼촌 줄게. 이거? 이거? 턱이 빠져도 먹어야 돼. 나은이 가시면. 그렇죠. 네. 턱이 빠져도 먹어야 돼. 그래. 어, 쌍포크로. 아유. 광희 삼촌도 진짜 고생 많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또 행복하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번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